코로나 모범 방역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에서 한 달 새 확진자가 20배 넘게 폭증해서 동남아 최악의 코로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던 의료 선진국 싱가포르에서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포커스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철조망에 쌓인 건물. 한 남성이 쇠창살 너머로 밖을 봅니다. 건물 안은 어디가 방이고 주방인지 구분조차 안 되고 2층 침대가 빽빽합니다. 타지에서 돈벌이 하러 온 이주 노동자 기숙사가 싱가포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됐습니다. I was calling my mom. Mom also crying. I also cry. 이런 기숙사 40여 곳에 격리된 이주 노동자는 20만여 명. One by one affected. So I'm also something panic. I'm scared. 싱가포르 국영방송은 다양한 국적의 이들 입맛에 맞는 도시락을 개발해 배달한다고 보도합니다. 동시에 당국은 이들을 매섭게 감시합니다. Focusing on the foreign worker dormitory, and we are enlisting resources from the Singapore Armed Forces and the Singapore Police Force. 싱가포르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석 달 넘게 확진자 수를 200에서 300명대로 유지해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My hands are dirty. I will hand rub. I will get alcohol wipe. 세계 건강 국가 1위, 의료 선진국 6위도 기록했던 싱가포르에 경고음이 울린 건 약 한 달 전. We called it the most terrible Monday because we saw 520 cases. 3일 후 확진자 631명. 순식간에 1,000명이 넘더니 1,000명씩 폭증해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동남아 11개국 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Zero tolerance to any abuse of enforcement officers and safe distancing. 재택근무 지침이나 야외 활동 제한령 위반 시 징역형도 예고했죠. 하지만 싱가포르가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건 불과 6일 전. 정부 부처 마스크 의무화는 약 10일 전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마스크 착용은 권장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최대한 개학을 연기하며 학교 감염을 우려할 때 싱가포르는 예정대로 지난달 중순 개학을 감행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 20명이 집단 감염되고 나서야 재택 수업을 결정했죠. So I'll be going to three different settings. I have my mask with me, so let's go. 이제 싱가포르 지하철엔 마스크를 안 쓸 리가 없고 식당 주방장도 손님들도 마스크 착용에 거리 두기를 실천 중입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 반전이 주는 교훈을 우리도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